Do with him as thy will.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. There's no good for him. 그에겐 좋은 게 남아있지 않다. No good for me. 나에게도 그렇고. No good for thee. 그대에게도 그렇다. There is no good for little Pearl. 어린 펄에게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. There is no path to guide us out of this dismal maze. 이런 길이란 없다. 우리를 인도해 줄. Out of는 몸을 벗어나게. 이 음산한 미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벗어나게 할 길은 없다. Woman, I could well lie pretty. 나는 거의 그대가 동정 가엾소. Said Roger Chillingworth. Unable to restrain a thrill of admiration. Roger Chillingworth는 말합니다. 감탄의 전율을 억제할 수 없어 하면서. 이런 식으로 이제 헤스터가 이야기를 하니까, 어우, 대단한데? 이런 생각이 어쨌든 있기는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, for there was a quality almost majestic in the despair which she expressed. 그녀가 표현하는 그 절망에 거의 장엄한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존경의 전율, 감탄의 전율이 생기는데 그걸 억누르지 못한 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That had its great element. 그대에게는 위대한 엘리먼트가 있었어. 엘리먼트는 옛날 자연계의 기본 구성 요소로 생각했던 그 4대 요소, 원소 있잖아요. Earth, 땅, 흙이죠. Water, 물, Air, 공기, fire, 불,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만물의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고, 사람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. 그래서 땅 기운이 강하고, 물 기운이 강하고, 공기, 불, 뭐 이런 기운의 결합들로 서양에서도,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이런 걸로 사람의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체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분석 어떤 성질이 더 크냐, 뭐 어떤 게더 적으냐, 비율이 어떠냐,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때의 이 원소, 요소를 가리킵니다. 타고난 재능이 좋았다는 말이죠. 자질이, 본질이 좋았다는 말입니다. Peradventure, 아마도 Hadst thou met earlier with a better love than mine,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랑을 더 일찍이 만났더라면, this evil had not been, 이런 안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오. I pity thee, 나는 그대를 동정하오. For the good, 그 좋은 것, that has been wasted in thy nature, 그대의 본성 안에서 탕진되고만 그 좋은 것들을 동정하오. 막 싸우고 원수고 뭐 그렇지만 참 그래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볼 거는 제대로 보고 이런 건 대단한 거로 보입니다. NID. 그리고 나도 그대로를 PTE가 지금 중간에 생략된 거죠. 그대로 동정하오. Answered Hester Prynne. Hester Prynne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뭐 때문에 동정하냐면 for the hatred. 그 증오 때문에. 그런 증오를 그대가 갖고 있는 게참 안쓰럽단 말이죠. That has transformed a wise and just man to a fiend. 현명하고 정당한 사람을 악마로 바꿔버린 그 증오 때문에 그대가 참 안됐소. 안쓰럽소. Will thou purge it out of thee. It는 코앞에 있는 hatred이죠. 증오를 그대의 밖으로 purge, 제거하지 않으시렵니까? And be once more human. 그래서 더 인간적이 되지 않으시렵니까? If not for his sake.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도, 아니라면, then doubly for thine own. 그대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, doubly는 이중으로 이런 말이죠.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,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, 그럼 이중으로도 좋을 게 아니냐.